팔마고, 팔마체육관. 심지어 시민의 날 행사 이름도 팔마문화제로 명명한 순천 시민들에게 이 팔마비는 단순한 문화제가 아닙니다. 팔마비는 고려 충렬왕 때 지금의 순천시장격인 승평부사 최석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처음 세워졌습니다. 당시 벼슬아치가 임기를 마치면 말 8피를 바쳐야 했는데 최석은 이를 마다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말들을 돌려보내 청렴함의 상징이 된 겁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과댕으로 여기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했던 행동들을 그 누군가가 나서서 끊게 될 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8마리의 말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팔마비가 의미가 있다고.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된 이 순천 팔마비는 종유재란 때 소실돼 광해군 때 이수광에 의해 충건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적 유래뿐만 아니라 상징성까지 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바른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순천인의 열망, 바램,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순천 팔마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어젯밤 순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소방서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감시 결과 아파트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국과수 합동으로 2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순천시 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8살 A씨가 숨졌습니다. 순천 공영 자전거 대여를 위한 스마트폰 앱이 출시됐습니다. 순천시는 기존에는 공영 자전거 터미널에서 키오스크 방식으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순천 온누리 공영 자전거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를 빌려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